안녕하세요, 문학소년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챈들러입니다. 네, 제가 오랜만이네요. 4주 근, 만에 거의 한 달 만이죠. 그렇죠, 우리는 근 한 달 만에 네. 보는 거고 건너 건너 쉬었으니까 그렇죠, 2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저희 또 릴레이로 또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는 수진 씨가 저, 나도 쉬어야겠다. 네. 이건 아니다. 안 쉬고는 나는 못 참 못 산다. 이 자식들이 지금 나도 쉬어야겠다 네. 하셔가지고 네. 이젠 또 수진 씨가 2주 동안 없을 예정이고 그 빈자리를 또 채워주시려고 네. 아침부터 지금 졸려서 눈이 감기는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그 미라클 모닝 하신 오늘 게스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몽입니다. 아, 자몽님은 또 저희 문학소년단 네, 이름이 네. 익습니다. 그렇죠. 저희 모순 때 네. 그 모순 나왔죠. 에피소드가 꽤 성공한 에피소드거든요. 아, 그래요? 네, 조회수가 많이 나왔어요. 다행이다. 네, 자몽님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그때보다 더 잘 지내면서 있었어요. 뭐 변화가 있었 나요? 딱히 큰 변화는 아닌데 취미 생활 이런 게 더 많아져가지고 취미가 많아졌다. 네, 그래서 더 재밌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뭐 하시는데요? 아, 저 공연도 되게 많이 보러 다니고, 그러니까 예전에도 원래 공연을 좀 많이 봤는데 더 많이 보러 다니고, 그다음에 제가 야구도 좋아해가지고 야구도 엄청 보러 다니고. 이번에 가을 갔나요? 네. 어디 LG 좋아하시는? LG 아 행복하시겠네요. 네. 홍 선수 좋아하시는 홍. 네, 홍창기 선수. 홍창기. 네, 아주 좋아합니다. 아, 행복하시겠네요. 네. 야구를 보면서 아주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문학소년단 시즌 7 제13화 저희가 읽은 책은 정혜연 작가의 홍학의 자리입니다. 이 책은 저희가 리스트에는 없었으나 네. 자몽님이 이 책으로 한번 나와보고 싶다 네. 하셨는데 추천받았나요? 아니면은 본인도 재밌게 읽어서 갖고 온 책인가요? 아니면은 한 번쯤 읽어봐야지 하는데 마침 기회가 됐다 해서 아 저는 이미 읽었었고요. 아. 저는 이제 이미 읽었는데 그 수진님하고 챈들러님하고 로맨스정의 반응이 너무 궁금해서 가지고 온 책입니다. 네. 자, 먼저 책과 작가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정혜연 작가 저희가 처음 만났는데요. 1981년생 추리소설 작가입니다. 여성이고요. 본인 소개 이렇게 써놨어요. 오형, 덩치 큰 겁쟁이. 호기심은 많지만 그 호기심이 식는 것도 빠르다. 사람의 저열한 속내나 진심을 가장한말 뒤에 도사리고 있는 아기에 대해서 상상하는 것을 좋아한다. 인프피네요. 네. 동류네. 그렇죠. 아. 좀 쎄하더라고요. 저랑 비슷해서. 자, 2013년 장편소설 더블로 등단을 했고 현재 지금 정혜연의 소설, 이 작가의 소설 6회의 날이 배우 윤계상 주연의 드라마로 방영 중입니다. ENA에서 볼 수 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오늘의 작품은 홍학의 자리입니다. 이 책을 저희가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정말 이건 스포일러가 네. 가득할 수밖에 없는 방송이에요. 추리소설이고요, 여러분. 범인 누군지 밝히는 거고요. 네. 저희는 오늘 끝까지 다 얘기할까요? 네. 저희 오늘 끝까지 당연히 다 얘기를 네. 해야 되고 여러분은 네. 개인적으로는 좀 멈추세요. 아니, 재밌게 읽어가지고 저는 여기서 그리고 이제 잠깐. 저희는 정말 다 얘기할 거니까 네. 네. 경고는 미리미리 드리고 네. 네. 뭐 굳이 나 추리소설 별로 안 읽고 얘네들 떠드는 거 듣고 싶다면 그냥 계속 들으시고 네. 한 번쯤 그래도 고민하셔서 한번 뭐 읽는데 얼마 안 걸리거든요. 맞아요. 네, 한번 읽고 들어주셔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저희는 다 얘기합니다. 네. 진짜 이게 스포일러를 듣는 순간 이 책이 가진 매력이 떨어지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들으면 그냥 안, 읽, 네, 안 읽으면 안 돼요. 안 읽어도 돼요. 맞아, 맞아. 네. 네. 자, 2021년 7월에 출간된 소설이고 이게 여름 시즌에 맞춰서 출간된 책인 것 같아요. 출판사 직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판사 직원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충격 반전 소설. 읽어본 모두가 입을 모아 말했다. 스포 절대 금지. 띠지에 적혀있는. 네. 그리고 이것도 찾아보다가 예스24 마케팅 팀 사원 정유선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무지 중간에 멈출 수 없어 책을 덮지 못했다. 시작부터 끝까지 이처럼 흥미진진한 책을 만난 건 입사 이후 처음이다. 입사 몇 년 차인지 모르겠지만요.
마지막 믿을 수 없는 반전에 결국 맨 앞으로 돌아가 다시 읽었다. 그렇게 다음날 출근도 잊을 뻔했다. 어, 잘 터네. 네, 완전 극찬이죠. 출근도 잊을 뻔한 소설. 정유선 씨가. 네. 그리고 이 책은 프롤로그로 시작해서 총 21개의 챕터로 구성된 책입니다. 먼저 줄거리를 좀 줄거리부터 결말까지 한번 네,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호수가 다현의 몸을 삼켰다로 시작합니다. 다현은 음파 고등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인데요. 다현의 시신을 호수에 유기한 듯한 장면이 그려지면서 다현을 누가 죽였을까 이렇게 하면서 프롤로그가 끝이 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소설이 시작이 됩니다. 배경은 진평군 음파면. 약간 여기가 양평 느낌이 나요. 맞아요. 약간 도심에서는 살짝 외진 곳에 있는 약간 시골이고 45세 고등학교 교사 김준우 선생이 주인공입니다. 이혼을 거부하는 아내와 별거 중이고요. 아내에게서 벗어나고 싶어서 외진 지역 학교로 내려와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골 학교의 특성이 약간 고령화된 학교 인원들, 구성원들 탓에 약간 다 짬처리 당하고 젊은 선생님이니까 맨날 야근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어느 때처럼 야근 중인 준우에게 다현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옵니다. 나쁜 짓 하자. 이 나쁜 짓, 여러분 상상하시는 뭐 그런 거죠. 벌써 집중되죠? 네. 이런 자극적인 소설. 2학년 3반 담임 준우는 같은 반 학생 최다연과 교실에서 경비 아저씨 황건중 몰래 정사를 나눕니다. 황건중이 약간 무슨 소리를 이렇게 듣고 이렇게 올라오니까 경비원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준우가 먼저 교실 밖으로 나갑니다. 준우가 야근하고 있는 사실은 황건중이 알고 있었죠. 그래서 준우가 자기가 잠깐 배고파서 라면 먹으러 갔다 오는 거다 하면서 황건중을 따돌리게 되죠. 황건중과 라면도 먹고 술도 한 잔 먹고 이렇게 교실로 올라왔을 때 집에 가기로 한 최다연이 교실 천장 에어컨에 목이 메어 죽어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목에 칼도 찔려 있고 준우는 너무 놀라가지고 시신을 얼른 끌어내려가지고 대체 막 누가 죽인 거냐 이러면서 네, 심폐소생술을 심폐소생도 하고요. 예, 하는데 맥이 돌아오지 않은 것 같아서 준우는 상당히 당황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일일이 찍기까지는 하죠. 네. 119가를 먼저 찍었고 네. 이제 버튼 누르려다가 망설이게 되죠. 내가 지금 이거를 신고를 하게 된다면은 내 평판이 작살난다. 그렇죠. 일단 뭐 한 번 더 생각을 한 거죠. 일단 얘를 뭐 살려야 되거나 뭐 그건 맞으나 아니 뭐 일단 죽었다고 생각은 했고 근데 이건 지금 어쨌든 교실에서 애가 죽었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뭐 옷 입혀놓기도 좀 뭐하니까 그럼 이제 애가 교실에서 나체 상태로 죽었다? 목을 매달고? 이거는 살인사건일 수 있으니까 당일 네. 조사 들어가고 그러면은 이제 부검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얘 몸 안에 남아있는 나의 정액이 채취될 것이 아니냐? 예, 그리고 DNA들이 검출이 되니까 지금 내가 40대 이 교사인데 학생과 이런 부적절한 관계를 이러면서 이제 신고를 못하는 예. 건 거죠. 이렇게 고민을 한 준우 결국 다현의 시신을 학교 밖으로 빼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현과 몰래 자주 다니던 인적 드문 호수가 있어요. 이름이 삼은 호수인데 이 삼은 호수에 다현의 시신을 유기하게 됩니다. 다현이 죽은 지 4일이 지난 7월 29일 학생 최다현의 실종 수사가 시작됩니다. 신고자는 바로 김준우 선생. 한 4일 지났는데도 네. 애가 안 와서 학교를 안 와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죠. 혼자 사는 친구니까 뭐 따로 네. 신고할 분은 없고.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도 뭐 종종 이랬었다 뭐 이런 핑계를 대면서 실종 신고를 하고 본격적으로 경찰에서 실종 수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강치수 경위. 그리고 박인재 형사가 주축이 돼서 이 최다연을 추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실종인 줄 알고 주변 탐문 수사를 진행하는 와중에 이제 삼은 호수에서 최다연의 시신이 떠오릅니다. 이게 거의 하루도 안 걸렸죠? 네. 하루 정도 걸렸나? 그렇죠. 네. 거의 뭐 바로 떠오른 거랑 비슷한
실종 수사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 날 오후엔가 떠올랐나? 네, 바로 아니면 그날 네. 오후에 떠올랐나? 이 사진 작가가 사진을 찍으러 왔는데 하필 거기 또 상훈 옷에 사진을 찍다가 최다연의 시신을 발견하게 돼서 이제 실종 사건에서 살인 사건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연의 사연이 이제 또 이렇게 사연 이게 왜 죽었어야 했나 이런 사연이 나오게 되는데 다연의 엄마는 사기죄로 감옥에 가서 그 안에서 이제 자살을 했고 사기 피해자들이 다연에게 협박성 문자와 그런 전화를 많이 남겨놓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나마 다연을 보살피던 할머니마저 숨을 거둔 진짜 이 세상의 천의 고아 정말 혼자 있는 다연의 사정 이런 거를 바탕으로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핸드폰에 이제 문자를 보게 되는데 그때 이제 다현을 때렸다는 정은성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과 7월 25일이죠. 사망한 날 만나기로 했다는 것을 알고 이제 형사들이 정은성과 그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정은성의 엄마는 준우와 같은 학교의 교문부장인 조미란입니다. 함께 경찰서에서 이제 조미란과 어쨌든 미성년자니까 부모와 함께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은성이 이제 경찰서에다 자백을 하죠. 나는 다현에게 지속적으로 삥을 뜯고 있었고 한데 그래도 나는 7월 25일에 나가지 않았다. 그날 나는 학원을 잤다. 갔다. 학원 갔다 와서 잠잤다. 예, 집에서 잤다. 그리고 조미란도 그거를 은성이 이제 밖에 있었다는 거를 알았지만 은성은 집에 있었다.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조미라는 이제 은성이 죽였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이와 동시에 강치수는 준우도 놓치지 않아요. 올해는 이 형사의 촉.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계속 의심해야 되는 사람이긴 그쵸. 하죠. 학교 안에 있었던 두 명 중에 한 명이니까 그쵸. 의심할 수밖에 없는 유력한 용의자죠. 그래서 준우의 주변도 이렇게 파기 시작을 합니다. 슬슬 이제 포위망을 좁혀오는데 또 준우가 나름 철저하게 준비를 해놨어요. 요리조리 이렇게 알리바이를 대면서 빠져나갑니다. 이쯤에서 이제 다연의 사인이 밝혀지는데 이게 반전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부검을 했으니까 네. 사인 나오죠. 사인이 나왔는데 사인은 익사. 익사. 익사였다. 익사입니다. 이런 문장이 나오죠. 다연은 교실 천장에서 매달려 있을 때 그리고 내려왔을 때 그때 미약하게나마 살아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하긴 하지 않나요? 네. 소설에서도 이게 사실 사람을 살아있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쵸. 어쨌든 호흡이 되고 있었고 이걸 살릴 수 있는 상태인지는 뭐 모르겠으나 네. 그렇기 때문에 얘를 물에 넣었을 때 그러니까 뭐라고 메커니즘적으로 얘가 그때 숨을 쉬고 있었다라는 그 증거가 나왔다라는 네. 건 거죠. 익사였던 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준우는 상당히 충격을 받죠. 내가 그럼 다현을 진짜 죽였구나 이런 충격을 받고 약간 멘붕이 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우의 책상에 쪽지 하나가 놓입니다. 당신이 최다현을 죽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 11시에 사문호수로 나와라. 준우는 이제 사문호수로 갈 수밖에 없죠. 사문호수에 가서 범인을 기다리게 됩니다. 누가 나한테 쪽지를 보냈을까. 오게 됐는데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쪽지를 보낸 사람이. 그래서 호수 초입으로 좀 이제 돌아가려고 나갔는데 거기에 이제 누가 고개를 쳐박고 차 안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이 바로 경비원 황권중. 황권중은 그 유독가스에 노출되어 죽어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협박 편지의 범인은 바로 황권중이었던 거죠. 그래서 황권중을 죽인 범인은 은성이 다연을 죽인 거라 생각해서 그 내가 뒤집어 써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제 교무부장 조미란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사실 이 쪽지를 황건중 책상 아니 뭐래 황건중이 경비원 아저씨가 이 주인공 교사 김준우 자리에 놨는데 그걸 교무부장이 본 거죠. 그렇죠. 뭐 증거를 갖고 있다고? 그 증거는 사실 우리 아이일 텐 우리 아이일 건데. 그렇죠. 우리 아이의 물건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어쨌든 세상에 알려진다면 김준우 자기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그러면 경찰이 조사를 하다 보면은
우리 아이가 결국은 진범을 몰리겠네. 얘는 막아야 된다. 그리고 그 증거 내가 엄마인 내가 미리 챙겨서 없애야겠다라는 판단으로 먼저 만난 거죠. 네. 네, 만나서 이제 해코지를 했고 그래서 이제 황건주이 거기 죽어 있었던 거죠. 네. 그 조미란이 죽인 방법이 이제 포르말린이라는 건데 그 포르말린 화학물이 그게 쉽게 구할 수 없는 건가 봐요. 하지만 학교 과학실에는 네. 하나씩 있는. 이제 조미란이 이제 과학실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조미란이 체포가 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준우도 놓치지 않는 강치수 형사. 유력한 용의자가 또 준우로 좁혀지고 있어요. 하지만 뭔가 정확하게 체포를 할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였는데 준우가 이제 네덜란드로 튈 결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덜란드는 이제 옛날 다현과 같이 한번 가기로 했었던 그런 곳이었고 이제 나는 이제 한국에 안 돌아오겠다라고 이제 공항에서 이제 커피 한 잔 먹고 있는데 이제 강치수 형사한테 붙잡히게 되죠. 범죄 죄목은 시체 유기죄. 그래서 여기서 준우가 잡히게 되고 이게 이제 가장 큰 반전인데 준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준우는 당연히 이제 타살인 줄 알았는데 자살이었다. 누군가에게 찔려서 아니요. 매여서 죽은 게 아니라 그렇죠. 네, 맞아요. 자살이었다. 본인 스스로. 칼 상처도 본인이 찔렀다가 결국 안 됐네. 네. 아 역시. 주저흔이 막 발견된다고 네. 하면서 그래서 결국 스스로 목을 매서 그 자리에서 죽은 거. 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다현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구조상 스스로 이렇게 줄을 네. 당겨서 목을 맬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라고 했더니 경찰이 하는 말이 다현은 남학생이니까 가능했다. 네. 결국에는 이제 동성애였던 거죠. 그러니까 다현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였다. 남학생이었다. 그렇죠. 이게 사실 독자들한테는 충격인데 네. 이 사람들한테는 하나도 충격이 아니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경찰 다 이미 알고 있고 남자아이의 이제 실종 수사 그리고 사망 사건, 살인 사건을 조사하는 거였고 그러니까 독자만 몰랐던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 그 얘기를 막 반전처럼 하진 않습니다. 네. 막 두둥 이러면서 하진 않아요. 독자만 두둥하는 건 거죠. 예. 우리한테만 되게 큰 반전. 맞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일반적인 남자애라면 가능합니다. 이 정도의 그냥 네. 대화인데 이제 독자들만 남자라고 뭐?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진짜. 이것이 바로 우리 정유선 사원님을 네. 결근 위기에 처하게 한. 야 남자였다니 나 출근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결국 이제 준우는 감옥에 가게 되면서 이 소설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 책 읽어 마라. 네, 이 책 읽어 마라 코너입니다. 오늘의 읽어야 하는 이유는 누군가요? 챈들러입니다. 네, 읽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저 자몽입니다. 네, 자몽님이 들고 오셔서 읽지 말아야 하는 이유 좀 드문데 네. 자, 먼저 읽어야 하는 이유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방금 줄거리 설명 다 듣고 오셨잖아요. 반전 요소들 하나씩 다 짚어드렸고 이 정도면 저는 예측 불가 한국 미스터리 사상 전무후무한 반전 니값 한다. 이 정도면 니값 하죠. 이미 이 방송을 들으셨다면 이 책을 읽을 필요가 없거나 이 책을 읽으셨겠지만 네. 저는 그 정도의 반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여러분 잘 읽으셨습니다. 네. 네. 그럼 읽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요? 네, 읽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저는 그 챈들러님이 말씀하신 읽어야 하는 이유랑 되게 비슷한데요. 반전 빼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 작품에서 정말 반전이 다고 뭐 그런 떡밥들이 좀 회수가 되기는 하지만 좀 허술하고 뭐 어떤 문학성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정도까지 문장이 너무 수리하거나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반전이 다다. 반전이 다가 아닌 추리 소설이나 반전 소설 하나 추천해 주실 게 있나요? 아니요. 제가 추리 소설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잘 안 읽어서 없는데 그냥 이 작품을 딱 보고 나서 아 이게 처음엔 너무 놀라웠는데 그냥 이게 다다. 뭐 다시 쳐다볼 건 아니고 그냥 한번 읽었네. 읽었으면 됐다. 재밌었다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어서 읽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게 또 전무후무한 반전 이런 작품들이 종종 보면은 진짜 그냥 묵히고 묵혔다가 마지막에 빵 이거다 반전이야. 그게 이제 얼마나 대단하느냐 마느냐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호불호 타죠. 마지막 그 반절을 만약에 내가 미리 알아차렸다면 그냥 완전 흐지부지 되는 거고요. 위험 요소가 있는데 이 작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모았다가 한 번에 터뜨리는 마지막에만 크게 한 방 터뜨리는 반전이 아니라 중간중간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떡밥들, 이 반전 포인트들을 계속 네. 던져줘요. 예를 들면 익사였습니다. 익사입니다. 라거나 사실 조미란이 얽혀있다고? 조미란이 체포되거나 네. 갑자기. 이 학교에 선생님이 한 명 더 얽혀있어? 그리고 갑자기 형사가 와서 수갑을 조미란한테 채워? 뭐 이런 것들. 중간중간 한 번쯤은 놀라실 겁니다. 한 번쯤 놀라셨을 겁니다. 한 번 정도라도 놀랐다면 진 거죠, 저희. 놀라시지 않은데.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네. 네, 잘 읽으셨습니다. 두 번째, 읽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 선생님과 학생의 부적절하다는 그런 관계 자체가 그 소재 자체가 너무 프롤로그서부터 살짝 아, 네. 좀 밀어내죠. 불쾌해요. 네. 너무 불쾌했어요. 그리고 너무 자극적이고 거부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첫 그 프롤로그를 보면서 아 이거 봐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처음에 이 책을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그냥 나와서 인기가 많아가지고 그냥 아니 누군가가 다들... 저한테 추천을 했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요. 잡아서 족쳐야 되는데 그 누군가를 그래서 아무튼 소재 자체가 너무 불쾌하다 라는 게 두 번째 읽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네, 읽어야 할 마지막 이유입니다. 추리소설 가끔 되게 어렵고 복잡할 때 많아요. 주인공들 맞아요. 너무 많이 나오고 막 저 그래서 특히 히가시노게이고 책 읽을 때는 게다가 그게 일본어 이름이니 일본 이름이니까 더 어려워가지고 메모하면서 읽습니다. 이 사람 뭐지? 이 사람 뭐지? 그거에 비해 너무 많지 그렇게 많지 않은 등장인물 이름도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한 몇 명만 그냥 유의 깊게 보면서 같이 추리해가면서 읽기에 메모 안 해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정도의 추리소설이다. 네, 그런 점입니다. 네, 읽지 말아야 할 세 번째 이유입니다. 저는 읽으면서 설명하는 말이 좀 많다고 느껴졌어요. 이 책이 되게 술술술술 익히거든요. 그리고 어려운 단어나 뭐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닌데 설명하는 말이 좀 많아요. 뭐 자상은 칼에 의한 상처를 말한다. 굳이 없어도 되는 문장들인데 사전적 정의. 네, 네. 이런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지금 잘 읽히고 있는데 불필요한 그 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왜 있는 거야. 몰입을 오히려 약간 방해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인프피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요. 네. 이거 몰라서 집중 못하면 그렇죠. 어떡하지? 자상을 검색하면 어떡하지? 이런 거. 자상 검색하다가 또 네이버 뉴스 보고 딴 거 보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정유현 작가님이 인프피라서 인프피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맞는 것 같아요 대충. 자 이렇습니다. 그러면 로맨스 정은 어떻게 읽었나요? 네, 전형적인 그 막장 드라마 보는 느낌. 그러니까 재밌었겠네요. 네, 재미는 있었어요. 재미 없을 수가 없는 내용이어서 재미는 정말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신선함은 거의 영에 수렴하지 않았나. 마지막 다연의 사인과 다연의 정체 외에는 전 너무 상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마지막 사인이라 하면 결국 자살이었다라는 그렇죠. 자살이었다 그리고 남학생이었다 이런 반전 외에는 아까 자몽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말고는 그냥 보나 마나 너무 어디서 본 듯한 장면들 네. 형사가 와서 수갑 채우고 어, 나였어 그리고 이제 엄마가 옆에 앉아서 너 아무 말 하지 마 네. 뭐 그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이제 아들은 뻔한 뭐 이렇게 뭐 네. 네. 그런 내용이었고 거의 70-80년대 그 최부람 수사반장 보는 듯한 느낌 보진 않았지만 그냥 이런 느낌일 것이다 대충 좀 구태의연하다 그렇죠 뭐 너 이 자식 이러면서 막 이렇게 범인 잡았던 시절 특히 그 강치수 캐릭터 이름마저 어떻게 강치수라고 강씨 예 왜 항상 안강체 조심하라고 했는데 강영사 예 강치수야 이름도 야 그래서 정말 너무 상투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캐릭터들이 그렇게 입체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캐릭터들이 오로지 그 하나의 성격과 목표로만 좀 밀고 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또 범죄도시라는 영화를 볼 때 기대하는 바 마동석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주먹질과 그 성향들 마동석이 갑자기 뭐 마음 아파서 울고 혼내하지 않잖아요 그쵸, 나 형사 그만둘래 나 악에 한번 붙어볼래 이렇게 변하는 캐릭터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준우나 뭐 강치수 캐릭터 이런 것들은 정말 그냥 하나의 성격으로만 쭉 가는
예, 그런 게 조금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이렇게 구닥다리 대사를 치는 게 그러니까 뭔가 되게 정의로운 강치수 뭐 이런 게 좀 예상이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얘 또 여기서는 이렇게 행동하겠네. 아, 오히려 너무 전형적인 캐릭터들이었다. 예, 너무 전형적. 마동석은 전형적이라서 좋기라도 했었는데 네. 이거를 그러니까 마동석은 이제 시각적인 즐거움이잖아요. 우락부락한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근데 전형적일 거면 캐릭터를 좀 잘 만들었어야 그렇죠. 됐는데 그렇진 네. 않으니까 그냥 뻔한 캐릭터가 됐다는 네. 건 거죠. 되게 막 비실비실한 강치수 캐릭터여가지고 막 달리기 하다 지치고 이런 거였으면 몰라도 몸도 좋고 다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아쉬웠고 작가가 마지막 진짜 반전에만 신경 쓰고 나머지는 너무 좀 돌아간 느낌. 그러니까 강치수의 기세라면 처음부터 거의 준을 찍었거든요. 벌써 검거 끝났어야 돼요. 근데 자꾸 뭔가 조금씩 작가가 어긋나게 하고 그러니까 네. 뭔가 강치수가 아 준우가 맞는 것 같은데 아 준우가 또 근데 여기서 준우 잡으면 드라마 끝나니까 네.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든 늘어뜨리는 느낌 예, 늘리는 느낌 그게 조금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황건중이 어떻게 발견하게 됐는지 그리고 황건중은 또 어떻게 쪽지를 남기게 됐는지 사진작가는 왜 굳이 사문우수에 갔는지 사진작가가 진짜 어이없어 갑자기 뭐 잡지사에서 뭐 시켜서 나갔다 사문우수 아니 얘한테는 또 왜 이렇게 서사를 많이 줘요 네. 갑자기 사진작가 서사가 나왔어 중요한 인물인가 보다 네. 이 사진작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그 사진작가랑 뭐 형사랑 공조를 해서 뭔가 뭐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냥 뭐 발견한 게 다 네. 풍경 찍으러 갔다가 발견한 다연 그리고 김준우가 이렇게 철저하고 치밀한 사람이었나? 그러니까 뭐 나중에 이제 김준우가 어떻게 다현의 시신을 옮겼고 이게 CCTV에 안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었나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 그렇다고 치기에는 준우가 내적으로 너무 불안해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자신만만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보면서 준우가 이렇게 철저한 사람이었나 싶기도 하고 근데 왜 그런 모습을 나는 볼 수 없었을까 했는데 마지막에 이게 풀어놓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기승전결의 힘 조절이 조금 아쉬웠던 책이었습니다. 그래도 좋았던 점은 이게 아는 맛이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뭔가 저희가 배고프거나 너무 배고파 이럴 때 아, 이집트의 뭐 카이막이 먹고 싶다거나 그리스의 뭐 올리브 샐러드가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하잖아요. 아 라면 먹고 싶다 순댓국 먹고 싶다 그렇죠 햄버거 국밥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런 게 뭔가 익숙한 맛이 주는 그런 어떤 안정감 그리고 재미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부정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읽는 속도도 진짜 쭉쭉 읽었어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한번 돌아봤거든요. 처음부터 이게 슥슥 넘어가는데도 대충 이제 내용도 잘 기억도 나고 그래서 되게 인상 깊었던 소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학이 이런 동물이었구나. 그거 하나 반전이랑 그거 하나 건졌다. 홍학이 네. 네덜란드 자 네덜란드 이런 그렇네요. 거. 저희가 홍학 얘기를 지금 처음 했네요. 네. 제목이 홍학의 자리인데 네. 네. 아까 줄거리 설명이 없어서 도대체 홍학 로맨스 형이 이거 얘기 왜 한 건지 네. 홍학의 자리 제목의 뜻은 또 뭔지 한번 이따가 네. 네. 잠깐 짚어보기로 하고 채널러님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는 근데 이 정도면 신선하지 않나? 아니, 예, 저는 되게 신선했거든요. 혹시 성별 갖고 장난친 다른 추리 소설이나 영화 뭐 이런 거 반전 영화 알고 계세요? 성별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되게 네. 신선했습니다. 이건 진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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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너무 재밌게 읽었고, 네.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너무 전 너무 신선했으나. 신선함이 영이 아니라 저는 너무 신선했으나 오히려 반대급부로 전에 없던 신선함을 보여주려고 아 오케이 거기까지 간다고 아 이것까지 건드리는 거지 이제 갈 때까지 갔네 또 그럼 다음엔 뭐 할 건데 그러니까요 이거보다 더 걱정되는 네, 걱정되는 출판 어떻게 보면 출판사 입장으로 편집자 입장으로 걱정되는 어떤 플롯의 탄탄함보다는 소재빨로 승부본 느낌이라 그럼 이 소재에 거덜나면 넌 뭐 어떻게 할 거야? 알아서 잘 하시겠죠? 네. 아무튼 재미 자체는 진짜 엄청났습니다. 그냥 TMI 말씀드리면 제가 이 책을 목요일에 읽기 시작했는데 오늘 토요일이거든요. 목요일에 11시 생방 끝나고 집에 와서 야식 먹어야지 계획을 원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침 흘리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갔죠. 맥주와 마라샹궈를 먹으면서 제가 유튜브 안 보고
영화 안 보고 게임 안 하고 책을 읽었습니다. 야. 근데 좋았어요. 야식에 맥주 먹으면서 읽기 좋은 책? 재밌다는 건 거죠. 네, 킬링 타임이고 엔터테인먼트 그 자체, 즐거움 그 자체였던 독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즐거움까지는 아니었고 몰입이었겠죠. 왜냐하면 즐겁다고 하기에는 저도 아까 자몽님이 말씀한 그런 불쾌함, 어떤 묘한 거부감, 준우에 대한 어떤 짜증남 있죠. 불쾌감이 있어요. 네.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몰입은 진짜 계속 와.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날 그렇게 늦게 잘 예정이 아니었는데 저는 다음 날 출근을 그 사원처럼 정유선 씨처럼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적당히 그냥 덮고 잤긴 했지만 예상의 취침 시간을 훨씬 뛰어넘어서 책을 읽다가 이거 쉽지 않은 건 거거든요.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뭐냐, 저는 예측 불가, 전무후무한 반전 등의 수사는 사라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한다. 사실 뭐 책뿐만이 아니라 어떤 영화가 반전 영화다라는 사실 자체가 이미 스포거든요. 그렇죠. 반전이 있는 걸 알고 보니까요. 그럼 이미 스포예요. 근데 모두가 다 그렇게 얘기를 뭐 그렇게 다 마케팅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출판사만 손에 안 보는 장사. 팔아야 되니까. 출판사는 오케이인데 저자 입장에서는, 아니 일단 독자 입장에서는 아 그래? 뭐 반전이 있다고? 반전이 있다고? 어디 한번 보자. 제가 삐뚤어진 게 아니라 그렇게 되거든요, 사람이. 그렇죠. 그게 아니더라도 반전이 있음을 알고 보니까 그 반전이 정말 대단하지 않으면 그렇게 놀랍지가 않은 건 거예요. 미리 한번 그게 스포가 됐으니까. 그리고 당연히 저자는 이렇게 팔짱 끼고 오케이, 네 얼마나 반전 잘 쓰는지 한번 보자 이러고 달려드는 독자 상대가 어디 쉽겠습니까? 부담스럽죠. 그렇게 팔짱 끼고 읽은 챈들러는 그러나 중간중간 서너 번 정도 팔짱을 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중간중간에 있는 경찰 조사 과정 속 미니 반전들. 아까 말씀드렸죠? 익사입니다. 라거나 조미란 음파 고등학교의 교사였다. 정은성이 엄마였다라면서. 그리고 가능합니다. 남학생이니까요. 네. 이거는 진짜 이 순간은 삐 처리할 건데 네. 어머 이게 뭐야, 졸리다가도 번뜩 깨는. 개인적으로 반전의 충격만큼은 인생에 읽어본 책들 중에 탑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출판사 띠지장사 이 정도면 인정해야죠. 네. 개인적으로 반전이나 플롯이 아마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추리소설 반전소설 그동안 읽은 게 있다면 백야행 그리고 악의거든요. 악이나 아마 로맨스형이 추천해줘가지고 읽게 된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이제 한 권을 더 추가해야 되겠습니다. 홍학의자. 이 반열에 올라가요. 이거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제가 60살이 돼도 안 까먹을 것 같아요. 제목은 까먹어도 아 그런 소설이 있었지. 그렇죠. 그런 반전이 있었던 소설. 다현이라는 이름도 이제 안 까먹을 것 같고 다현이라는 사람을 볼 때마다 저는 이제 이 소설이 생각나겠죠. 그 정도의 충격이었습니다 저한테. 두 분 다 이게 반전이 있는 소설이라는 걸 모르셨죠? 아니요, 알았죠. 왜냐면 띠지를 그 앞에 써 있으니까. 저는 띠지가 없는 상태로 봐서 그냥 봤거든요. 네. 반전이 있는지도 모르고 추리 소설인 줄만 알고. 네, 추리 소설인 줄만 알고 범인 찾는 소설이구나 했는데 그냥 누가 학생을 죽였을까 그 범인을 찾는 과정이구나라고만 알고 있었어가지고 저는 진짜 완전 많이 놀라셨겠네요. 완전 놀랐어요. 욕하셨나요? 약간 했어요. 중간중간 하면서 마지막에 와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하지만 충격만 그 급이다. 충격만 그 정도이다. 아까 자몽 씨가 설명해 주신 것처럼 반전뿐인 소설이었던 건 거죠.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플롯의 완성도나 작품성, 작품에 대한 애정, 제가 개인적으로 갖게 된 애정은 아무래도 두 작품에 비해 혁혁히 떨어지지 않나. 이 책을 샀지만 다시 팔아야 되지 않나. 왜인고 하니 캐릭터들이 살아있다기보다는 이건 로맨스적인 지적과 비슷하네요. 작가의 그냥 어떤 장기 말처럼 움직인다라는 어떤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결국 플롯과 캐릭터 구축 그리고 설정의 탄탄함, 사실 필력에서 오는 건 거죠. 그 필력은 조금 부족한 게 아니었나. 네, 그런 인상을 받았고 그렇다고 막 절대 자기적이거나 인위적인 캐릭터 그런 플롯이다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언제나 극장은 그런 거잖아요. 누군가 연기를 해도 연기한 것 같지가 않고 어딘가에 있는 사람 데려다 놓은 것 같다라는 것처럼 어떤 책에게도 그냥 작가가
있을 법한 일을 쓴 게 아니라 어딘가에서 정말 이 사람들이 살아 숨 쉴 것 같은 준후 자연, 자연은 이제 숨 쉴 수가 없지만 그런 캐릭터라고는 절대 생각되지 않는 작가가 부여한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는 정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충격받았기 때문에 이 반전에 이 정도 그림 그리려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거면 오케이 인정. 뭐 그게 그렇게 뭐 거부감이 들진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어설프나 아이디어만큼은 진짜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이미 들으신 여러분들은 뭐 나가리지만 한 번쯤 꼭 읽어보셨으면 네, 좋겠으나 빌려보세요. 아 네. 빌려보는 게 저도 좋은 것 같아요. 사보지는 않으셨으면. 근데 이거를 빌리려고 하면은 아 지금 뭐 예. 핫한가요 상당히 엄청 아니 저는 돼요. 그래서 이 책이 올해 나온 소설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도서관 센터 쫙 모아놨잖아요. 거기 지금 이게 대출 불가가 하나 대출 가능이 하나도 없어요. 어. 다 예약 걸려 있고 그래서 아, 최근에 나온 되게 핫한 소설인가 보다 했는데 아까 2021년 들어보니까 21년이네요. 네. 자몽님은 이 책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는 저도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요. 근데 너무 불쾌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프롤로그부터 딱 읽으면서 아 진짜 정이 약간 떨어지는 이런 소재라고 내가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때 추석 연휴 때 읽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할 게 너무 없고 심심하고 재밌다고 하니까 그래 한번 아. 읽어보자. 와, 그래서 어떻게 책을 읽으셨네요. 그러니까요. 추석 연휴에. 그 전에 제가 좀 바빴어가지고 아. 책을 너무 안 읽어서 연휴 때는 꼭 책을 읽어보자. 시간 많으니까 책을 읽어보자라는 마음에 또 추천을 받았고 해서 이제 읽었죠.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고 진짜 빨리 읽히는 거예요. 저는 한 3시간, 4시간 안에 다 읽은 것 같아요. 진짜 빨리 읽고 뭔가 쉽게 읽히고 진짜 진정한 페이지 터너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또 용의자가 이렇게 한 명씩 소거될 때마다 느껴지는 전 좀 흥미로움이 있었어요. 전 처음 경비원이다 이랬는데 경비원이다. 경비원이 죽였구나. 다현을 죽였다 했는데 경비원 아니라고? 그럼 뭐지? 이렇게 하다가 그럼 조미란인가? 이렇게 했는데 조미란도 아니었고 나중에는 이제 자살이었잖아요. 그래서 내 그 예상이 빗나가는 데서 오는 약간 흥미로움. 재밌게 읽으셨네요. 네네 그런 게 조금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추석 그러니까 추석 때 한번 읽고 이 녹음을 준비하면서 사실 조금 한번 다시 읽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읽었을 때는 와 대박 반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엄청 색다른 반전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오히려 느껴졌거든요. 다시 읽을 때? 네네. 그 어릴 때 그런 퀴즈 같은 걸 하잖아요. 뭐 의사인 아빠하고 아들이 휴가를 가는 길에 사고를 당했다. 그래서 응급실에 이제 실려갔는데 응급실에 있던 의사가 실려온 환자를 보고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 아들인데?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사람들한테 질문을 하죠. 그럼 이 응급실 의사와 아들의 관계는 무엇일까? 라는 퀴즈를 혹시 옛날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언제 들어봤죠. 근데 엄마가 의사였고 저희가 그런 고정관념에 의해서 여자가 의사일 거라는 걸 생각을 못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 책을 딱 다시 읽으면서 그 얘기가 너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별로 장난치는 처음에는 되게 색다르다고 느꼈는데 아니었어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다지 색다른 건 아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작가가 좀 너무 의도하고 속이려는 듯하다라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은 다현을 묘사할 때 작고 가는 손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손이라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작고 가늘다고 하니까 안 그래도 여자라고 저희는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묘사도 여자로 이게 좀 몰아가게끔 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는 작가가 장난친 거다 이 반전 때문에 그런 생각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준우 캐릭터가 처음에는 왜 그럴까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거 진짜 미친 놈이다. 어디에서 그걸 느끼셨나요? 그 마지막에 네덜란드 갈 때 정리를 하잖아요. 그때 진짜 약간 혐오스러웠어요. 막 영주한테 막 잘해주고 사기치고. 분명히 그 전에는 되게 잘해주고 막 다시 시작할 것처럼 하다가 결국 그게 집을 다 정리하고 대출을 풀로 땡겨가지고서는 네덜란드로 갈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한다고?
너무 그 전에 보였던 뭔가 불안하고 이런 캐릭터와는 달리 너무 약간 사이코패스처럼 그쵸. 변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혐오스럽고 약간 불쾌하고 정이 진짜 막 떨어지고 세상에 믿을 놈 없구나. 막 그런 생각도 들게 하는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재밌긴 재밌었어요. 맞아요. 재밌었어요. 어. 저희 셋 다 공통점은 재밌었다네요. 재밌었습니다. 네. 이게 안 재밌기도 힘들어요. 이게 안 재밌으면 조금 걱정해보셔야 돼요. 나는 얼마나 자극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자극에 노출되어 있는가를 조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정도면 재미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없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이게 놀랍지 않다? 어떤 삶을 살고 계신 건지. 연관 검색어. 이 책과 관련된 그 어떤 것이라도 말해보는 연관 검색어 코너입니다. 저희 또 오랜만에 하게 됐습니다. 네. 그냥 있으면 하고 없으면. 네. 먼저 제가 갖고 온 연관 검색어는 짧은데요. 홍학이 붉은 이유입니다. 홍학 빨갛잖아요. 그 플라밍고. 네, 플라밍고. 핑크색. 네, 그렇죠. 약간 붉은기 나는 그런 홍학. 이 홍학이 빨간 이유는 홍학의 먹이인 게 그리고 새우, 갑각류에는 아스타신이라는 붉은 색소가 있는데요. 이 새우나 게를 구웠을 때 빨개지잖아요. 걔네들이. 이게 바로 아스타신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은 홍학이 몸이 빨갛게 변하게 되는 거라고 해요. 아 그러면은 막 태어났을 때는 빨갛지가 않은데 그렇죠. 살면서 얘네들을 자꾸 먹다 보니까 점점 빨개진다? 예. 그럼 얘도 구웠을 때 빨개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몸에서 뜨거워지니까 빨개지는 거 아닌가요? 그 성분이 들어가니까. 아하. 그래서 홍학을 처음 태어났을 때는 회색이래요. 근데, 회색. 예, 근데 먹이를 먹으면은 이제 붉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먹이가 부족하잖아요. 밥 못 먹은 홍학이다. 그러면은 색이 빠지는 거죠. 약간 회색으로. 그래서 동물원에서는 저희가 항상 빨간 홍학만 봤잖아요. 이 이유가 홍학하면 사람들이 빨개야 된다는 기대가 있으니까 아스타신이 포함된 사료를 그리고 먹이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물원에서 홍학 볼 때는 다 빨간 거예요. 근데 야생의 홍학들 봤을 때는 회색인 애들도 있다. 밥을 못 먹은 애들. 그렇죠. 그런 애들은 이제 회색이다. 이게 제 연관 검색어였습니다. 네. 저목님의 연관 검색어. 아, 네. 제 연관 검색어는 페이지 터너인데요. 그 책이 너무 몰입도가 높아가지고 책상이 빨리빨리 네, 넘어가는 그런 소설을 페이지 터너라고 하는데 이거에는 또 다른 뜻도 있어요. 그 피아노 연주자 옆에서 정말 페이지를 악보를 넘겨주는 사람을 페이지 터너라고 하는데요. 그 연주를 빨리 하는 부분이거나 아니면 복잡한 부분에서 혼자 연주를 하면서 이게 넘기는 게 쉽지 않아서 같이 공연에 서게 되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 페이지 터너들한테도 꼭 지켜야 할 그 몇 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관객과 연주자들의 집중을 위해서 악보를 넘길 때에는 움직여서도 안 되고 동작을 정말 최소화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연주자와 함께 입장하지 않고 연주자가 먼저 입장을 해서 박수를 어느 정도 조금 받고 뒤따라서 나가야 합니다. 저는 먼저 앉아 있을 줄 알았어요. 저는 밑에서 이렇게 쑥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연주자가 먼저 가서 박수를 어느 정도 받고 뒤따라서 나가야 하고 이제 끝날 때에도 마찬가지로 먼저 퇴장하면은 기다렸다가 네. 그리고 연주자가 박수를 받을 때도 같이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서 있어야 돼요. 그 박수를 받는 주인공은 내가 아니니까 이 연주자를 위해서 서 있어야 되고 퇴장할 때도 연주자가 먼저 퇴장을 하고 뒤따라서 퇴장을 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요. 또 연주자 왼쪽 뒤편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 보통 무대가 이쪽에서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이 사람 연주자의 오른쪽을 비추니까. 네네 관객들은 오른쪽을 보니까 언제나 무대는 그렇게 이루어지나요? 네 왼쪽에서 비추는 그러니까 관객을 내 왼쪽에 둔 피아노 배치는 없나요? 뭐 연주자가 그거를 의도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근데 보통은 이거예요? 네, 보통은 네. 오른쪽을 그래요? 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왼편에 앉아야 되는데 왼편이 아니라 왼편 뒤쪽에 앉아야 돼요. 안 그러면 연주자의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팔에 걸릴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왼쪽 뒤편에 앉아야 되고 그 페이지를 넘길 때는 자신의 왼손으로
오른쪽 모서리 위를 잡아서 넘겨야 합니다. 그래야지 뭐 이렇게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동작을 최소화하면서 넘길 수 있어서 왼쪽 뒤편에 앉고 왼손으로 오른손 모서리 위에서 이렇게 넘긴다는 그런 원칙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페이지 터너와 함께 나오는 연주자는 그래도 조금 아쉽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딱 혼자 나와서 다 악보 없이 다 이렇게 할 때 내가 다 한다. 그죠? 조성진 이런 혼자 다 앉아가지고 딱 끝내고 혼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저는 뭔가 멋인데 멋이. 근데 뭔가 악보를 보면은 아 조금 더 이제 나이가 드셨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페이지 터너가 있으면 사실 조금 방해가 되긴 해요. 저 옆에 앉아 있으니까. 네, 네. 어쩔 수 없이 약간 이 사람이 일어날 때 신경 쓰게 되고 그쵸. 관객 입장에서도 지금 넘겨줘야 되는데 왜 안 넘겨지지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악보 떨어지면 어떡하지? 네. 막 이런 생각. 두 장 넘기면 어떡하지? 지금 딴 생각하는. 요즘에 또 아이패드로 많이 하지 않나요? 네, 아이패드로도 많이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현악 연주자들은 그쵸. 그렇게 많이 네. 하지만 아직 그 피아노 연주자분들은 와 아이패드로. 하... 배터리 떨어지면 배터리 꺼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저 그 생각도 걱정도 들더라고요. 절대 그렇게 안 돼. 그죠? 완충해서 나오죠. 완충해서 네. 그걸 잊어먹을 수 있잖아요. 네. 완충하는 거. 근데 갑자기 예약 걸어둔 업데이트가 진행되는 이런 저희 또 엔다운. 그래서 종이 악보를 아직도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죠. 안정성이 네. 있죠. 네. 네, 챈들러의 영광 검색어는 뭐 대충했죠. 히가시노게고의 악. 이건 진짜 강추입니다. 아 최고 최고. 너무 너무 강추입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추리소설을 싫어하시더라도 네. 이거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이것은 어떤 종류의 불쾌감이 있긴 있는데 그건 뭐 이것만큼 그런 불쾌감은 아니고 이건 진짜 강추입니다. 술술 읽히나요? 너무 술술 읽히죠. 아 진짜요? 네. 그러면은 꼭 읽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진짜 이것과 견주어. 그러니까 얘는 소재빨로 이제 자극적인 네. 반전이었잖아요. 걔 소재빨은 아닙니다. 이거 그것이야말로 필력이 아닌가. 어떤 구성 능력이 그렇죠. 아닌가. 구성력. 네. 상당히 뛰어나다. 야, 이걸 이렇게 짜놨네. 작품성 자체가 네. 뛰어나다. 오밀조밀 이렇게 다 네. 설계해 놓은 것들. 꼭 읽어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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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본격적으로 홍학의 자리. 네. 그럼 자 이제 드디어 홍학이 나옵니다. 홍학. 네. 왜 홍학? 자 홍학인 이유는? 홍학이 동성애. 네. 홍학이 동성애를 한대요. 동성애가 많은 그렇죠. 그런 많은 동물. 동물이다. 그게 그렇죠. 큰 네. 이유. 그리고 줄거리 설명때는 잘 나오지 않았지만 네. 이 주인공 다현 네. 집을 뭐 수사하는 장면에서도 홍학을 이제 집 벽에다가 이제 책상 앞에 이렇게 사진들이 여러 개 프린트해가지고 붙여놓고 아, 이 친구가 홍학을 좋아하는 친구구나. 뭐 이쁘니까 뭐 어떻게 좀 뭐랄까 그렇죠. 이쁘니까 그 튜브도 만들어 놓고 하잖아요. 네. 붙여놓을 수 있지. 그리고 뭐 사물함에도 있고 그리고 뭐 준호가 아내를 의심해서 아내가 지금 이 모든 걸 꾸몄나 아내의 캐리어를 뒤질 때도 홍학이. 다현에게서 받았다던 홍학 사진 있었죠. 네, 있었어. 도대체 홍학은 뭘까? 홍학이 뭘까? 마지막에 결국 다현은 남자였어. 사실 이거 동성애 관한 거였어. 까고 나서 이제 작가가 설명을 해주죠. 홍학은 뭐 뭐냐 동성애가 많은 동물이고 많이 관찰된 동물이고 그것 그러면서 이제 또 암스테르담 얘기도 나오고 네덜란드. 네. 그리고 수컷끼리 있을 때 뭐 새끼를 훨씬 더 잘 키우고 더 강한 새끼를 키우니까 영주 그러니까 준우의 이제 전 부인에게 그러니까 부인 전 부인은 아니죠. 현 부인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현이 계속 우리가 다 잘 키울 수 있다. 홍학은 수컷끼리 새끼를 키울 때 이제 더 잘 키우니까 영주에게 떠나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는 거죠. 이혼해달라. 그리고 그 암컷과 수컷이 아기를 낳으면은 다른 수컷이 와서 그 자리를 밀어내고 자신이 그 암컷의 자리를 대신하면서 가치를 키우는 거죠. 다현에게는 너무 아이디얼한 동물인 거죠. 그렇죠. 나 준우랑 지금 이러고 싶다. 그 부인을 몰아내고 네.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고 싶다. 그렇죠. 그거죠. 그 홍학입니다. 네. 그게 그래서 제목이 홍학의 자리인 걸까요? 아니면 자리는 그럼 어디예요? 여기서는 이제 마치 자리라고 해서 어떤 의자도 있고 표지에는 의자 있고 아마 빛이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밑으로는 이제 홍학의 깃털 모양이지만 뭐 이렇게 뭐 이 홍학의 자리라는 제목이 좀 어떤 의미인 것 같은지 한번 결국 홍학의 자리는 없었다? 뭐 이런 건가요? 홍학의 설 자리인가요?
당연히 가고 싶어 했던 그 자리? 있어야 할 곳? 뭐 내가 있고 싶어 했던, 있고 싶어 했던 자리? 그런 자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준후 옆에 내 자리, 홍학의 자리. 이루어지지 않았고. 준우가 마지막에 도피를 하려고 한 거, 빤스런 한 게 빤스런 암스테르담이죠. 그렇죠. 아루바 섬에 가려고. 결국 거기로 가려던 거는 그러면 다현이 사랑했기 때문에. 아 사랑은 아니었던. 그러니까 저, 계속 나오죠. 막 그것도 전 나름 선을 했는데 막 하면서 처음엔 되게 분노. 내가 지금 다현과 불장난을 하고 있는 것은 맞고 이 친구와 진짜 진지한 미래를 생각하고 얘 때문에 막 아내랑 이혼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일단은 이 어리고 너무 갸냘프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랑 모르겠지만 아무튼 소중히 여기고 보살펴주고 싶은 이 다현을 이 죽인 놈 도대체 누구야 분노에 휩싸여서 저도 어느 게다가 이제 이 친구가 사실 사인이 익사였다 내가 다현을 죽였나? 그러면서 이제 막 너무 방황할 때 애틋은 아니고 뭐 좀 안타깝긴 했으나 점점 이제 얘가 또 좀 또라이 같으면 그 내레이션이 나오죠. 뭐 내가 그렇게 오히려 뭐 다행이라고 여겼었나? 뭐 다현이 죽었다는 사실에 다현이 죽었다는 사실 뭐 그렇게 슬퍼하지 않았나? 뭐 그런 서술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점점 진짜 끝으로 갈수록 아까 자몽님이 지적해 준 거죠. 사이코패스인가 이놈? 진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불륜 그리고 나의 어떤 명예나 이런 것들을 이제 사실상 위협할 수 있는 존재긴 하니까 이 친구가 이런 식의 이별 사실 나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로 몰아가다가 갑자기 암스테드왜 그러면은 왜 암스테드람을 가는가? 어쨌든 얘도 아니 얘는 동성애자는 아니고 양성애자죠. 맞아요. 네, 준우는. 그렇다면 굳이 꼭 어떤 그 동성 결혼을 위해서 네덜란드를 갈 필요도 없었던 건데 왜 암스테르담이지? 떡밥이기 때문에 한번 다시 언급해 준 건가? 네. 마땅히 어딜 가야 할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준우는 이제 코너에 몰린 상황이었고 그래도 네덜란드는 아직 동성 결혼이 이제 합법인 있고. 나라니까 어쨌든 그 양성을 돌려내기 위해서는 한 번쯤은 가보고 싶지 않았을까? 이게 다연의 영향이라기보다는 그 나라가 주는 자신의 그 정체성에 대한 안정감도 느낄 수 있기 때문 아닐까? 그리고 네덜란드 또 그 대마도 막 피고 하잖아요. 인터폴 수배도 느릴 것 같고 자기 도망가도 일단 유럽으로 가야 돼요. 네, 유럽으로 가야 돼. 일처리 느리 힘들죠. 남미로 가야 돼. 네. 아 그리고 저 이거 되게 궁금했어요. 여러분은 추리소설을 읽을 때 뭐 추리소설 잘 안 즐긴다 하니까 홍학의 자리를 읽을 때 네. 보통 어떤 모드를 읽어요? 뭐에 집중해서 읽어요? 아. 뭐 범인 잡겠다. 뭐 반전을 내가 미리 알아차리겠다. 아니면 저는 그러거든요. 대부분 범인이 있잖아요. 그리고 범인을 까놓고 시작하는 이런 소설 등등이 있어요. 그럴 때 저는 너무 거기에 몰입돼요. 전 제가 준우에 입했어요. 아, 준우가 잡힐까 봐. 제가 준우처럼 뭔 짓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우, 좁혀오네. 아, 안 들켜야 되는데. 전전긍긍하는 마음으로 읽거든요. 오히려 누군가를 추리한다기보다는 네. 저는 약간 형사 입장에서 보게 돼요. 형사 입장에서 저도요. 도대체 누구냐? 내가 너 거지? 잡아낸다 이런 네. 마음. 그래서 계속 그런 머리를 굴리나요? 누굴까? 누굴까? 누가 이렇게 조그만 떡밥들이 중요한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좀 안 놓치려고 자세하게 보는 것 같아요. 추리소설 볼 때는 내가 형사 입장에서 이 사람이 지금 이런 말했네 메모 좀 해놨다가 그래요. 이 사람 지금 이거랑 앞뒤가 안 맞네. 뭐 시간상으로 이게 안 맞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잡았나요? 못 잡았죠. 못 잡았어요. 누가 이거는 못 잡을 수밖에 없어요. 네. 경비라고 하셨고. 네, 저는 처음에 경비. 저는 은성이가 죽인 줄 알았어요. 은성이가. 네. 은성이가 죽인 줄 알았는데 또 아니었고. 아 저는 은성이 죽였다로 처음에 몰고 가다가 아 이거 영주가 죽였네. 그러니까 준우의 그런 준우의 아내가 죽였네. 눈 돌아가서. 네, 아내가 저는 그 순간부터 아내가 사이코패스처럼 보이는 거예요. 막 집에서 뭐 찌개 끓여놓고 막 숨 막히게. 그렇죠. 막 화장하고 막 결벽증처럼 막 이렇게 입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아 이거 이런 성향을 봤을 때는 영주가 죽였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것도 아니었죠. 이러면 형사하면 안 되는데. 아 저는 그래서 읽을 때면 오히려 막 제가 멈칫멈칫하게 되는 부분은. 누굴까? 이거 중요한 단서 아니야가 아니라 예를 들면 그런 장면. 자, 준우가 뭐 어디 갔다 돌아왔습니다. 자기 교무실 자기 자리로 협박 편지가 놓여져 있죠.
아, 이걸 다른 사람이 봤으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 협박 편지를 둔 사람은 분명 나를 지금 보고 있을 것이다. 그쵸, 내 반응이 어떤가. 그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형사들이 하는 것도 그거잖아요. 그냥 던졌을 때 얘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맞아요. 저 거기서 저 나라면 어떻게 자 편지를 받았어. 내가 이걸 본 걸 지금 누가 보고 있어. 나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자, 나는 지금 내가 너무 머리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리는 거예요. 자, 지금 나는 모든 진실은 모르지만 다현이 거기 그렇게 쓰러져 있었고 다현의 시신을 유기한 것을 유기한 본 장본인.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난 아무것도 몰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걸 보고 진짜 준우가 고민했던 것처럼 누군가 나한테 나는 모든 걸 알고 있다. 너가 살인을 했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 나와라 했을 때 나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아. 여기서 진짜 손 떨리고 이래가지고 그쵸. 벌떡 이거 누구야? 경찰 신고 사실 가야죠. 그것이 진정한 어떤 죄 없는 사람의 코스프레일 텐데 그게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이거 저는 그런 순간들이 전 너무 멈칫멈칫하고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뭔가 지금 말씀하신 걸로 계속 저도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있었는데 너무 불안하고 그렇죠. 저는 가슴 떨려. 일상생활 불가. 저도 출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들킬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그리고 뭐 이렇게 거짓말하면 이게 마피아 게임 할 때도 비슷한 거잖아요. 뭐 되게 뻔뻔하게 거짓말 해야 되는데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것도 맞뜨는 순간 네. 나가 2초 뜨지 그러면 이제 바로 나가리죠. 저는 그래서 이런 류의 소설 읽을 때마다 너무 막 일단 우리 집에 혹은 내 사무실에 시체가 있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무기가 어떻게 피는 또 어떻게 닦으며? 저는 주로 그런 범인의 이입을 좀 하면서 읽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에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준우였다면은 만약에 교실에 돌아왔는데 다행히 죽어 있었다. 나라면은 어떻게 했을까? 그냥 목을 맨 것도 아니고 피자국 떨어지게 어쨌든 자상도 있고 나체로 그것도 나체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준우였다면 저는 그냥 신고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CCTV 너무 많죠. 완전 그러니까. 범죄라는 건 없잖아요. 결국엔 잡히게 돼 있고 결국엔 잡힐 거 추한 꼴 보이지 말고 그냥 바로 이렇게 자수하자. CCTV와 신고하자. 블랙박스의 시대 이후 추리소설 작가들은 살기 힘들어졌을까요? 아니면 좀 더 이용할 거리들이 늘어났다고 생각할까요? 저는 이용할 거리가 늘어난 것 같아요. 이 작품에서도 그렇고 그 CCTV를 어떻게 속였는지 뭐 이런 그거를 또 나오니까. 발견하는 재미가 있고 하니까 트릭들이 있으니까 저는 그 준우가 완강기를 통해서 이제 시신을 빼낼 때 그런 과정들이 재밌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걸리진 않을까. 근데 저도 신고했을 것 같아요. 그냥 쫄보라서 신고하고 어쨌든 내가 죽은 게 아니니까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근데 죽은 거 아니다.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아 그래도 누명을 쓰고 그래도 저는 이제 뭐 이때 당시에는 강치수가 등장하기 전이니까 제가 안 죽였으면 표정도 흔들릴 일도 없고 사실 유기한 것부터 꼬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빨리 신고를 했었으면은. 역시 자수하고 광명찾자. 차라리 그냥 학생과 내통한 선생님으로 남는 거지. 이게 그렇게 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라면은 신고 못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신고하겠지만 신고를 안 한다는 버전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면은 어떻게 이거 신고 해서 이렇게 일단 집으로 가져가겠죠. 집에서야 얘가 어떻게 되건 내가 마음껏 어쨌든 뒤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시간 들여서 근데 당장 여기서 빼내야 되잖아요. 그 긴박한 상황에 어떻게 CCTV 다 파악하고 하다가 아차 여기도 저 그래서 걸릴 것 같아요. 여기서는 치우고 하다가 아차 여기 CCTV 있었지 하고 CCTV 보고 아씨 하고 어벙벙 되다가 오히려 CCTV를 조지죠. 서버실에 침투를 일단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CCTV를 삭제하거나 하면 이제 당연히 더 들통 나겠지만 아무튼 오히려 CCTV를 조지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지 않을까.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남자라는 거를 나중에 알았잖아요. 근데 이 남자가 뭐 다현이가 170 정도의 키라고 나오고 체격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그렇게 뭐
뚱뚱하거나 호리호리해 보이죠. 어, 호리호리한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남자고 무게가 있고 또 만약에 죽었으면은 그 더 무게가 나가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옮기려고 들킬 것 같은데 뭘 하든지 어디에든 맞아요. 흔적이 남을 것 같은데 그냥 바로 신고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니까 그런데 아마 막상 막다 때리면은 어 이거 지금 내가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들긴 할 것 같아요. 빨리 현장 도망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런 종류의 추리소설들과 여러 스릴러 영화들이 주는 교훈은 그건 것 같아요. 자수가 결국에는 답이다. 제일 안전빵이다. 네. 많은 맞아요. 많은 추리 과정들 그 속에서 이 쫄리는 과정들 개고생하는 네. 과정들 생각해보면 결국엔 그게 답이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게 아마 미덕이지 않을까. 자 그리고 저는 이 작가가 이런 의도로 쓴 건지는 몰랐는데 작가의 말 중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스릴러는 경고다. 이번의 경고는 인정욕구였다. 김준우는 다른 사람에게 비난의 시선을 받는 것을 견디지 못한 사람이다. 내면에는 반대의 욕구가 있다. 그것을 최다연을 통해 해소해온 이기적인 사람이다. 최다연이 그 마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그러니까 작가는 김준우가 이렇게까지 행동하는 게 치밀하게 행동하는 게 어떤 사회적으로 자기 평판이 깎이는 걸 두려워하고 남들에게 어떤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자신의 어떤 성 정체성에 대한 인정욕구도 있겠죠. 이런 인정욕구에 관한 소설이었다는 게 저한테는 또 반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재미로 정말 킬링타임용으로 이렇게 작품을 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작가는 인정욕구를 담고 싶었다고 작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알아채셨나요? 작가의 이런 의도를? 그렇죠. 맨 마지막에 읽고 나서야 알게 돼. 네. 읽고 나서 사실 공감은 잘 못하겠어요. 네, 맞아요. 이게 잘 녹은 건가? 왜냐하면 어쨌든 글에서 썼다는 문장이 뭐 나를 이해해주는 건 너밖에 없어라는 게 어쨌든 어떻게 보면 키위 문장인 거잖아요. 네. 작가의 말에서도 어느 정도 밝히긴 하고 전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가 싶거든요.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실패한 게 아닌가 작가가 경고를 했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저희가. 분명히 경고를 했는데 다른 경고를 알아듣죠. 신고를 합시다. 자수해서 광명 찾아라. 그리고 한국에서 범죄 저질러서 좋을 거 없다 뭐 이런 거죠. 아무튼 뭐 이런 인정욕구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런 인정욕구 같은 게 좀 있나요? 내가 좀 인정받고 싶다거나 아니면 난 이런 인정을 받으려고 뭐 이렇게까지 뭐 행동을 해본 적이 있다거나 뭐 그런 적이 있을까요? 사실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저희 팀에서는 제가 그래도 제일 막내거든요. 계속 몇 년째 막내인데 이제 그래도 경력이 별로 되지 않았으니까 이 언니들에 비해 내가 조금 더 잘하고 싶다. 내 거의 결과물이 조금 더 좋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정받고 싶다. 사람들이 뭐 자몽이 일 잘한다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길 바라는 마음에 뭔가 원래 나보다 조금 더 약간 사회생활 모드로 가면서 네. 그냥 그걸 좀 받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 그런 정도? 것 같아요. 네. 저도 딱 그 딱히 정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문학소년단 어떻게 인정해줘야 네. 되나? 아,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그리고 너무 과소평가돼 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이만한 게 없네. 저는 그거 같아요. 뭐냐. 당연히 누구나 인정받고 싶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느 정도 자기 입으로 그래도 생색을 귀엽게 혹은 애교처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밉지 않게 잘했네. 결국에는 그 사람에게 어떤 해가 되지 않게끔. 저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뭐 그냥 복도를 지나다 쓰레기가 있어요. 전 줍는 편이에요. 하지만 생색을 내고 싶어요. 이걸 이렇게 안 죽고 다니는 사람들이 가득한 이곳에 나 이 얼마나 이 고귀한 인격인가. 죽는데 한번 주변을 둘러보죠. 누가 날 보고 있나? 보고 있나? 아무도 안 보네? 그럼 그냥 간다는 건 아니고 그러면 대충 저렇게 서성이어요. 그러다 저쪽에서 누가 온다? 그때 이제 그때 죽습니다. 이런 거. 아니 누가 여기 쓰레기를 이러면서 한마디 하면서 그쵸?
그 정도. 네. 이제 인정 욕구 없는 사람은 없죠 사실. 없죠. 네. 책 갈 피 인상 깊었던 문장을 꼽아보는 책갈피 코너입니다. 먼저 저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북으로 읽었고요. 황건중의 죽음을 목격한 후 샤워를 막 주누고 합니다. 왜냐면은 그 약품 때문에 몸이 너무 따가워요. 뭐 눈도 못 뜰 정도로. 최루탄 맞은 그런 느낌으로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준우가 샤워를 하는데 이렇게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몇 년 전부터 생긴 비염 때문에 구입한 코 세척기까지 사용했다. 자, 이거는 저 이 문장을 보고 그래서 힘드시죠? 이거 왜 쓴 거지? 그래요? 저는 왜 쓴 거지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필요하지도 않는 그러니까 코 세척기 업체랑 뭐 했나? 그러니까 비염에 코 세척기가 좋은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염 환자들은 코 세척기를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쓸데없는 문장을 많이 써놓은 썼죠? 거예요. 네. 자기가 비염이 있는데 비염이 있으니까 코 세척기. 정연 작가가 비염이 있을 확률이 이제 높은데 근데 이 문장은 왜 썼나. 그러니까 다른 데는 제가 그렇게 뭐 군더더기라고 할 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인상 깊진 않았으니까 문장들이. 근데 여기서 한번 제가 멈칫했던 것 같아요. 왜? 코 세척기?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자몽님이 책갈피를 꽂은 문장은요? 저의 책갈피는 그 마지막 부분인데요. 준우가 이제 정리를 하면서 네덜란드로 가려는 그 도망칠 때? 네. 가기 바로 직전에 준우는 웃었다. 앞에 앉은 상담원 같은 기계적인 웃음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오는 웃음이다. 한도 끝까지요. 하고 이제 대출을 풀로 땡기는 찐텐으로 네. 네 여기서 진짜 사이코패스다 너무 사이코패스다 그 전에는 좀 이상해 왜 저래 막 이런 그런 감정까지였다면 저는 그렇죠 근데 이게 이럴만한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얘 점점 캐붕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일 원래 이랬나 싶었는데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연인이었던 부족도 했지만 연인이었던 사람을 자기 집 욕조에다가 결국 며칠 재워두고 피를 쭉 빼고 네. 그렇죠 익사를 그래도 계속 뭐랄까요 알리바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얘를 그러니까 익사가 아니라 물에 담궈놔야 되니까 자기네 집 욕조에 두고 그래서 막 목욕탕 이용했다는 사실 그것도 알고 보면 떡밥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이제 계속 좁혀오고 그러니까 진짜 돌 수밖에 없겠다. 이 정도 그 생각을 해보면 그래 이 정도 사이코패스 될 만하지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네. 온전한 상태가 아니죠 그렇죠. 정신 나갈 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긴 하더라고요 이어서 챈들러의 한 문장입니다 익사입니다 처음으로 진짜 욕했던 반전이었죠 강렬한 한방이었죠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준우의 입장에서 너무 몰입해서 읽었기 때문에 이때 욕 그러니까 놀랍기도 놀라운 건데 진짜 그냥 뭐랄까 와씨 이거 어떡하냐 이게 어떡하냐 준우 진짜 속이 아니겠네 이런 생각 그러니까요 그래도 뭔가 그 익사입니다 전까지는 약간 준우가 그래도 다현을 좀 사랑했다는 그런 느낌을 조금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죽였다고? 그러니까. 라는 그런 죄책감이 좀 되게 크게 올 것 같은 그러면 이제 학교 교실에서 이제 욕조 이동할 때까지는 어쨌든 살아있었다는 건데 그쵸, 숨이 붙어있었고 목만 좀 이렇게 내놨으면 살았을 텐데 춥다고 얘기라도 했었으면 끝까지 담궈놔가지고 이거 하나만 해도 그렇죠 손가락이 하나만 이렇게 움직여도 네. 좋았을 텐데 아쉬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줄 평과 별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몽님부터 네 저희 한 줄은 페이지 터너임은 인정 별점은 5점 만점 중에 2.5점입니다. 네. 그 다음 챈들러 씨는요? 네. 이 정도면 니값 했죠. 5점 만점에 3.5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로맨스 정입니다. 내용은 1970년, 반전은 2020년, 별점은 5점 만점에 3점입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재밌었어요. 네. 제가 가져왔는데 제 별점이 제일 낮고 근데 재밌는 거 치고는 별점이 안 좋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네. 근데 진짜 재밌어요. 네. 진짜 재밌어요. 지금 와서 이 말 하는 거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는데 진짜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었습니다. 네. 정말 재밌죠. 그리고 제가 이 책을 할 때 고를 때
그 로맨스정한테도 분명히 진짜 빨리 읽을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되게 빨리 읽었다고 맞아요. 하시고 그래서 아 뭔가 나만 재밌게 읽은 게 아니구나 네. 다들 너무 재밌었구나 그런 희열도 네. 있었어요. 저는 그 자몽님이 이제 소소하게 블로그를 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책 리뷰를 올린 걸 먼저 봤어요. 그 스포 당했나요? 아 스포는 없었어요. 아 스포는 안 올리셨고 네. 블로그에 네, 스포는 없었는데 어떤 이렇게 읽었구나 이런 책이 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됐었는데 매운맛이구나. 네 매운맛이다. 이거 엄청 자극적이다. 이 정도로 이제 알고는 봤었으니까 진짜 자극적이죠. 네 진짜 자극적이죠. 엄청. 자 다음 주에는 저희가 어떤 책을 읽나요? 저희 다음 주에 이혁진 작가의 누운 배에 읽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자몽님이 또 함께 네. 해주시죠.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게스트 한 분 더 예. 모십니다. 좀 네 명이서 한번 네. 수진 씨의 빈자리를 또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 둘, 셋. 또 봐요. 봐요.